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어려운 시장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젠의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내년에도 금리 인상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SC 평가 정보가 4%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알테오제는 오늘 6%가 넘게 급락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부장님? 네, SCI 평가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연준에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뭐 조금 더 높은 움직임이 나타났고 뭐 점도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됐을 때는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업황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전에 한번 7월, 8월, 9월 달쯤에 한번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죠. 네, 해당 테마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약간의 좀 지수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테마로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의 또 시사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러한 좀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채권 추심이나 이런 신용 평가도 너무 채무가 과하게 되면은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수익성에 좀 감소가 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익성 부분에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서 일단 엄팡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SCI 평가 정보 역시도 이제 이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채권 추심이라든지 평가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전에 한번 시세가 분출됐었던 테마와 같은 요인으로 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수급 쏠림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전에 한번 대세적으로 시세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좀 차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거래량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꼬리들도 이전에도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해당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눌려 있는 날에만 조금 접근하셔가지고 당일 매매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이런 업황 자체가 금리 인상 기조에 있다 보니까 결국엔 실적적인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테마적인 성격을 조금 더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3,850원 라인에서 4,050원까지 최근에 해당 가격들에서 이 박스 안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 안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450원을 잡았습니다. 일단 이 구조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전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단기 차익들에 대한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해당 가격 라인을 뚫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단기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650원으로 이 하단 라인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추세가 무너질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오니까 또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알려주신 가격 전략으로 저희가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솔트룩스가 오늘도 시장이 어렵지만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오늘 솔트룩스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오늘 역시 강보합권 수준으로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4.6% 넘게 상승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본부장님? 네, 솔트룩스를. 솔트룩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챗 GPT 네네.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챗봇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이 단기간에 사용자 수가 굉장히 좀 몰렸거든요. 100만 명 이상이 모였죠, 서비스 일주일 만에. 네. 그래서 이제 GTP 이 부분이 3.5단계인데 내년에 이제 4.0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아이언맨에서 봤었던 자비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몇 초 만에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이런 기대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솔트룩스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이렇게 좀 업력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실질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대화형 AI 관련된 변환기 출시에 따라서 수혜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9월에 랭귀지 스튜디오적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GPT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아 그럼 이것도 그런 언어 생성 능력이라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좀 굉장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대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GPT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GPT가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솔트룩스도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상당 부분 이 GPT가 좀 앞으로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최근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뭐 일부 차익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좀 우상향하면서 급등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슈가 또 새롭게 나타난 이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향후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려면 결국엔 챗봇 시스템도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추가적인 시세를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12,00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고 해당 부분에서의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이 매물들을 좀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거래량 동반의 상승이 나오면 좀 폭발적인 상승력이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5,15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상승이 나올 때도 요 슈퍼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좀 거래가 소화가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은 전고점보다는 상승하겠지만 또 여기 슈퍼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해당 라인 부분에서의 좀 오랜 기간의 물량 소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 네. 1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500원입니다. 해당 라인이 깨질 때가 이전에 고점에서 한번 시세가 분출돼서 빠졌던 라인이고 다시 한번 그 라인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이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요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려움에도 다시 솔트룩스는 관심 받으면서 수급도 뭘 좀 몰리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 아래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솔트룩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오늘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오전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지금은 하락 전환해버렸네요. 헝셩그룹을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의 오늘 시세가 좋았고요. 면역세포 치료 테마도 역시 오늘은 좋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3%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게임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조종이 나오면서 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3.5% 넘게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뭐 올라가는 테마가 없습니다. 네, 네 뭐 좀 어려운 시장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좀 게임 섹터를 골랐고요. 네, NC소프트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게임주 쪽에서는 NC소프트랑 네오위즈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이 NC소프트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좀 강력한 그렇네요.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섹터가 이제 엔터 같은 이제 부분들 과 좀 긍정적인 쪽에 시각이 갖고 있는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눌리고 있고 아무래도 NC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속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가 눌리게 되면 거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죠.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NC소프트가 이제 TL이라는 기대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MMORPG 쪽에서 리니지에 대한 이런 IP가 꾸준히 좀 그래도 이 매출 쪽을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한동안 이런 매출 순위에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신작이 나왔을 때 1위를 뺏기기도 했지만 다시 그 개볼루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1에서 4등 사이에서의 대부분 이 게임들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리니지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견조한 매출이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기조들이 사실 상당 부분 계속 오래갈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뭐 신작에 대한 뭐 스론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온2라든지 기대작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아블로랑 겹치더라도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디아블로 한다고 해서 다른 게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대작들은 다 해보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제가 게임 섹터를 보는 거는 금리 인상이 확대가 되는 기조가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용 소비가 줄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엔터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게임같이 시간은 좀 재미있게 소모할 수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지 않는 쪽에서의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또 게임주들의 성수기이고 또 지스타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게임 섹터는 한 번 정도는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이 갭을 한 번은 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9만 3천 원 라인부터 41만 4천 원까지 이 갭을 메우면 보통 소폭은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 메운다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52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추가적으로 만약 게임주에 좀 흥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56만 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36만 5천 원 라인 부분을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은 게 쌍바닥 찍은 다음에 이제 돌파했었던 라인이어서 이 부분까지 깨지게 됐을 때는 조금 비중의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3개에서는 게임주 그중에서도 NC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수급 최근에 동향 보니까 12월 들어서 12월 1일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이 월초에만 빼고 계속 매수하고 무려 12월에만 1,122억 원을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NC소프트까지 저희가 수급 3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